근데 이 새끼는 뭔가 불안불안한데. 아니 왜냐면 이 사람이 아침까지 EU였는데. 씨. 야, 너 아침까지 EU 서버라면서. 어? 야, 너 아침까지 EU 서버라면서. 어? 근데 왜 갑자기 들어오려고 지랄이야? 아, 뭐라고요? 과동우 형님이 방송 켜서 이러는 거 별로라고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일단은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해보자. 편지로 번호 좀 줘봐. 야, 일단 전화를 해보자. 공만아, 폰 거 줄 알아? 자, 일단 전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검 도적입니다. 일단 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저는 안 좋은 뜻에서 한게 아니라 그냥 시검 든 사람끼리 같이 얘기도 좀 해보고 같이 그냥 토의 좀 하자 그런 얘기였는데. 아니 근데 제가 할 말도 없게 과동우 형님이 약간 좀 오버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뜻으로 한게 아닌데. 아 진짜로. 예.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 저는, 제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아, 진짜로. 아, 물론 이제, 토의는 안 했지만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는 근데 EU에 있다가 왜 갑자기 오려고 하는 거야? 저희 운반에 아직 그 공선 계획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래, 야, 그래서 네가 나온다 그랬어? 저그 문주랑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운반에 가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뭐래? 그래서 이제 허락을 맡았죠. 허락, 문주님이 뭐래? 문주가요? 네, 뭐 갔다 와도 상관없을 것 같다면서.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그 저희 사서 통일을 하려면은 식권분들 말고 어느 정도 장비가 되시는 분들을 좀더 많이 야, 받는 근데 채팅창이 지금 갔다 와도 되냐? 이런 얘기인데, 네가 갔다 거기로 다시 갈 거야? 약간 불안불안한데, 지금?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진짜 믿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 머리 굴리지 말고 말해. 아니, 그러면은.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뭐 불안하다는 얘기가 듣고. 근데 갑자기 용천제 식검 들고 오신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다는 게 아니라, 용천제 식권 들고 온다고 하니까 사실 좀 불안한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문파에, 나갈 수도 있잖아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러면 저한테 담보로 아이템 하나를 맡겨놓으시고, 나갈 때 제가 드릴게요. 아니, 왜냐면 나한테 믿음을 줘야지, 맞잖아. 내가 뭐 가지려는 게 아니야. 나안 가질 거야. 팔지도 않고. 팔면 내가 아니, 쓰레기야, 진짜로. 근데 하려면은 이제 문파는 저는 이용 문파를 2년 동안 있었어요. 이윤 뭐 근데 이제 이해 있었는데. 중간에 적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뼈를 묻은 문파는 아니고 이제 이유가 침묵이라 가지고 공성을 한 번도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공성에 좀 욕심이 있는 편이라서. 아, 근데 용천든 도적이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식감이 다가 아니에요. 공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제가, 물론 방금 식검 분들 앞에서 약간 장난친 건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장난친 건 맞는데, 여러분들, 방송도 재밌게 해야 되는 게제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진지하게만 하면 슬슬 이러시고, 재밌게 하면은 진지하지 못하다고요. 그러면 그 중간점은 제가 머리가 나빠서 못합니다.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여러분들 말도 들어야 돼서 이 사람이 사실은 불안해요. 제가 보기에도 약간 불안해. 왜냐하면 아침까지 이유였는데 갑자기 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근데 용 칩도루가 필요하긴 한데. 아, 잠시만요. 자,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 되겠다. 야, 잠깐 기다려봐. 네. 아니 목소리로는 괜찮은데. 자, 도와줘요, 아이스왕. 여보세요? 스승님, 제가 욕을 먹고 있사옵나이다. 시컴 정상회담 한다고 장난쳤다고 시청자들이 저를 농락하고 있사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좀 삐졌지만 형님. 천계 신마라고 용천제 시검 든 도적이 있는데 아침까지 EU 문파였는데 갑자기 우리 문파에 들어온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불안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얘기가 안 좋은 분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방송하는 사람은 아니죠. 방송은 아침에 켰긴 켰대. 근데 이게 뭐 진 너 방송 제대로 하냐? 아니요, 아니요. 제대로 안 해요. 근데 왜 켰어? 한 명 있어요, 한 명. 야, 너 진짜 솔직히 말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프리카 이렇게 하면은 네. 형이 정도 시청자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야. 너 솔직히 말해. 너 시꺼먹이니? 네? 네가 이걸로 뭐 방송 뭐 좀 커져보고 싶어? 아니, 솔직히 말해봐. 네. 오히려 그러면 네. 더 진짜 네. 형이 한번 더 생각해볼게. 아니 솔직하게 어때? 아니 근데 저는 방송을 하려면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저는 대학생이라 가지고. 대학생이야? 네.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 이제 PJ는 하긴 하는데 PJ는 제대로 안 한다는데. 그러니까 10검 나 어떻게 된 건지 몰라가지고 10검이 제자리 우리 문파에 가입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다른 문파였는데 저녁에 문파를 떼고. 예. 네. 그니까요. 천계 신마요? 네네네. 구글에 천계 신마를 쳐보면 패드립퍼라. 야, 너 패드립 쳤어? 아, 일단, 그게... 그러면 제가, 네. 일단, 뭐, 이 사람의 그, 바람의 나라 제 친구들이 보는 인식이 어떤지 아무래도 10검 된 사람이면 유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바동생들한테 좀 물어봐가지고 어떤지 제가 방송 끝나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형님, 그 컨텐츠 도중에 죄송합니다, 형님. 아, 아닙니다. 아니, 저 방송 지금 그거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아, 예,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네. 자, 천국 신마씨. 네. 자, 방금 웃은 이유가 뭐죠? 네? 방금 웃은 이유가 뭐죠? 온 이유요? 방금 웃었잖아요. 제가 말하는데. 왜 웃었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불안해.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좀 혹시 일배 하세요? 아니요, 저 안 하는데. 예. 아 지금 일배 한다는 얘기도 많은데요? 소문이 안 좋아. 아니요, 그 전부 물타기예요. 구글에 천계신마 쳐보라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아 존나 불안한데. 자 잠시만요. 야 너 설마 노북선이냐? 어? 와 월급 올인한 형님. 아 5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월급 올인하셨군요. 예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올인 부탁드립니다. 천계 신마님 바람 역사 바람 놀이터. 와 삭제됐네. 정정합니다. 천계 신마 관련. 이거 뭐야 이거? 좀 많으신데? 이거 뭐야 이거? 자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냉정히 말하면 솔직히 아다 왕정지향 형님은 이거보다 더 심한 패드립을 쳐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패드립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다 왕정지향 형님은
저희가 솔직히 무서워서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이제 황인 형님과 저희하고 그 형님을 집어넣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을 적으로 두면 들어와서 자꾸 패드립 치고 방송 방해하고 너를 진짜 힘들게 할 거다. 그리고 저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와다 황정지랑 패드립을 치긴 치지만 패드립이 잘못된 거예요. 저도 형님이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때 패드립을 왜 쳤었어요? 제가 바람상에서 원래 이제 김상으로 된 저도 이제 욕을 잘 안 하고 싶지만은 근데 그때 상황이 좀 안 좋았었어요. 상황이 어떻게 안 좋았는데요? 뭐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쳤나요? 그렇죠. 상대방이 먼저 이제 반말을 했죠. 네. 반말을 한다고 패드립은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아 근데 자 일단 먼저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말 끊어서 죄송한데 자꾸 제가 이렇게 몰아가면 청계 신마 씨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전화 통화를 끊으셔도 돼요. 그 왜냐하면 제가 또 이렇게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기분이 사실 좋진 않죠? 네 청문회하는 기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막 지금 채팅창이 뭐 일배 맞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또 시청자들이 또 몰아갈 수도 있고 일단은 이게 또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를 좀 끊고 저희가 또 진지하게 좀 생각을 왜냐면 또 기분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기분 솔직히 좀 약간 나쁘나요? 아니요 나쁘진 않은데 한쪽으로 보면은 저를 욕하실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다 지나간 일이니까. 네. 밑에 보라고요. 밑에 어디? 아, 와! 월급 올인한 형님, 형님, 본방 오세요, 형님! 와,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형님, 2,500개, 형님, 감사합니다. 리액션, 파란 끝나고 다 조지겠습니다, 형님. 아니, 근데 저 죄송한데, 여기, 야, 라도 새끼야, 전라도 새끼라서 꺼림칙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기, 선생님? 예. 이걸 왜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어떤 글이요? 그, 여기 밑에 보면, 여기, 야, 라도 새끼야. 네네. 전라도 새끼 본성 드러나네. 이런 얘기를 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 아, 그때 이제 그분이, 이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지는데.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들어보긴 들어봐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문파에 들어오려면 이거를 해명을 하고 가긴 가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싫으시면 지금 전화를 끊는 게 맞아. 제가 100번 잘못했어요. 네, 그게 지역감정 일으키고 한간에 제가 이거는 핑계될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잘못했어요. 네. 그럼 정식으로 사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한테 그분 성함을 하면 언급하기가 좀 그러니까. 네. 일단 제가 이전에도 사과를 꾸준히 드렸었어요 그분한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를 이제 아예 언짢아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아니 형이 키피 또 드릴게요 형님. 5천 개 왜 그러세요 형님? 형 진짜 올인하세요? 진짜 올인. 형님 월급 형님. 월급 말고 연봉 올인하시면 안 돼. 진짜로. 아 진짜 내가 그럼 진짜 열심히 할게. 형님 연봉 올인하시면 안 되죠. 아 진짜로. 제가 미친 척 한번 물어볼게. 아 진짜 지금 안 되겠죠 그거는. 아 안 되겠죠? 예. 자 일단은 리액션 오지게 일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사과를 일단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사실 예 좀 네. 예 계속 말씀하세요. 네. 정식적으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러면 일단은 예 보통 원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서 씨발 이러면서 끊는데 일단은 방송에서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배는 안 하시죠 진짜로? 네 안 해요.
그러면은 자 한번 그 저희가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일단 방송에서까지 이렇게 그 막 뭐라고 했는데도 받아주셔서 일단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 그럼 일단은 좀 그 저희가 받는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일단은 그 잘못된 거니까 일단은 그래서 일단 저희가 황인욱 형님이랑 저랑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혹시 일배는 안 하시죠? 그 하는 거 들키면 저희 바로 잘라요. 저희는 일배는 봐줄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예 일단은 저희가 한번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네 알겠습니다. 예 아셨죠?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일단 전화 왔어. 그 순간. 네, 형님, 네, 형님. 아, 네, 지금 알아봤는데. 네. 약간 복귀유저나 약간 그렇게 애들이 다 좀 조용히 지내는 사람인 것 같아, 그분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그게 많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이랬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도 식감을 들고 있는 사람이고 하니까. 예. 1배인지 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뭐 우리 일단 문파원으로 받아서 네. 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뭐 한 수습 기간을 좀 두는 게 어떨까? 좀 우리가 좀 그게 그런 건 있지만 수습 기간을 좀 둬서 그 안에 약간 문제가 일어나거나 하면 바로 자르고 아 문제가 일어나면은 왜냐면 사과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1배하거나 이런 게 들키면 바로 잘라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그러면 될 것 같아. 아 내가 지금 방송을 못 보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모르는데 내 전화해가지고 좀 물어봤거든 애들한테. 아니 형님 여기 진행을 잘하세요. 형님 바람개 유재석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아무래도 빨리 알아봐줘야 될 것 같아서 빨리 애들한테 제 바람 동생 제 전화번호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일단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좀 시청자 형님들 의견을 모르겠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왜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 사과를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그 말한 걸 옹호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정말 잘못된 거고 하지만 이분이 이렇게 딱 말했을 때 자기도 사과를 했고 그거는 진짜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또 아시겠지만 여러분 지역 비하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사과했고 더 이상 안 하면 또 되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있으면 그때는 이제 또 그 잘라버리면 되기 때문에 예, 형님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제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제 이 형님도 후문주지만 저는 같은 문주라 생각하거든요. 같이 가는 입장이라서 예 또 그렇게 좀 왜냐면 또 정지한 형님도 패드립 치고 이랬는데 저희가 또 근데 사실 정지한 형님도 저는 패드립 좀 약간 아 정지왕 형님 하면 안 되구나 아다킹 정지왕 형님도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진짜로 아셨죠? 일단은 그러면 한번 받고 예 일단은 방송 들으셨나요? 자 방송 들으셨나요? 네네네네네 문제 안 되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예 진심입니다 자.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 저도 잘못된 일이지만 예 진짜로 그렇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일단은 나와서 진짜 할게 나와서 교환을 왜 일배 제보 들어왔다고? 연서부 우체통이라고? 일배 자료? 반올에서 고소당할 뻔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증거 있다고? 와... 아니 근데 이게 그 반올에서 과거 그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과거 아까 보여준 게 과거잖아.
아니 근데 복귀하고는 조용히 있었다는데요? 근데 야 근데 너는 방송도 안 하는 놈이 인품 190인데 그거 아니고 더 있다고? 최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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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새끼 약간 분탕치는 새끼 아니냐? 아우 너 바람의 나라 진짜 미치겠다. 바람의 나라가 진짜 거의 씨발 정치판이야. 와 장난 아니야 진짜로. 아 이게 진짜 정치판이야 진짜로. 제 바람 명예를 건다고? 자 일단은 그러면 이분이 문제가 되면 저희는 자를 거기 때문에 시검 뛰었을 때가 2년 전. 예, 자 말하세요. 좋아 하나만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17년 4월 10일이다 1000개에 10만원 사실 저에게 욕먹으신 분이 저 흥룡의 결정 도와주신 분이라 오 뭐야 제가 돈도 입금해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저를 약간 우습게 보셔서 호구처럼 그래서 저는 아우 한 번에 말하지 왜 이렇게 띄어서 말하냐 아우 카톡으로 치면 나눠서 끊어서 치는 거야 나름 친하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물어보다가 일배한 걸 실토했어? 요약하자면 그분이 그렇게 나오셔서 아니 씨발 닥쳐봐 새끼야 아우 미용실 새끼야 닥쳐봐 아 씨, 아우 욕하면 안 돼 아우 야 이 강냉아 아우 씨 사고가 있어? 제가 먼저 했어? 사고가 있어요? 아 사고가 있어요? 어이 뭐야 드라마 속이 드라마야 이거 야 삼자대면에 그 사람 초대하자 야 그 사람 초대하자 사냥 중이라고? 사냥 끝나고 자료를 다 준다고? 자 일단은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 저는 근데 황윤희 형님 박자고 있으니까 일단 받을게요 일단 받고 문제가 일어나면 탈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문제가 일어나면 일단 사과를 다 일단 했다고 하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하고 예 사실 아니 또 뭐 사실 제가 또 무슨 일이야 또 100번 잘못한 거라 아니 닥쳐봐봐 너는 아니 인정을 했잖아 인정을 야 너는 그럼 잘못 안 했냐 너는 인생 살면서 물론 저 잘못을 옹호하는 건 아닌데 야 너는 잘못 태어나서 안 했어? 어? 너는 안 했냐고 새끼야 아니 자료를 내가 왜 봐 씨발 방송을 하는데 내가 무슨 씨발 뭐 법사관이냐 새끼야 내가 무슨 검사냐 새끼야 어? 아니 내가 왜 검사냐고 새끼야 아 나 미치겠네 진짜 뭐 내가 재판관도 아니고 야 이 씨발로마? 씨발로마? 현피 뜨자고? 형 와봐 진짜 뜨자 그럼 자 현피방송 갑니다 자 진짜 현피방송 갑니다 저도 개같아요 자 현피방송 갑니다 진짜로 자 어디서 볼까요? 에? 형님 어디? 제주도에서 보자고요? 갑자기 무슨 제주도세요? 예? 와 아니 이 형님 진짜 뭐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아니 뭐 형님 제주도 사세요? 아니 제주도 어디요? 예? 아니 제주도 어디? 제주도 한라봉 마을이요? 아 근데 진짜 레전드네 진짜 나와있으면 레전드긴 한데
아, 자, 아다 왕정지향 형님 진짜 부르고 싶은데, 아, 나도 진짜 그, 패드립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야, 빨리 나오세요. 청계신마 나오세요. 청계신마 씨 나오시고. 일단 나오시고, 예, 일단 나오세요. 일단은, 그 형님 말대로 하겠습니다. 예, 아. 자, 문제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문제 일으키면. 근데 내가 보기엔, 바람의 나라는 내가 느끼기엔 뭐냐면, 내가 진짜 한마디만 하고 영입할게. 바람의 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분이 잘못을 한 건 맞아요. 이분, 이 잘못을 한 건지 옹호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담가버리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바람의 나라는. 그게 존나 심해. 그리고 막 어디 막 A동 뭐 어디끼리 막 존나 싸우고. 와, 나 진짜 나 이렇게 심한 게임 처음 봤어, 진짜. 내가 또 이분 영입하면 또 이제 거기서 존나 안 좋게 볼 거 아니야, 또. 와, 이거 진짜로. 내가 이왕 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제 몫이죠, 예. 와, 나 RPG 게임이 다 원래 이런 건가, 진짜? 어. 자, 일단 날로, 이거 나오세요. 자, 그리고 그 운반 있으신 분들도 항상 말 조심하시고, 예,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씨발, 왜 안 되지? 이게 마법이 여기야. 자, 일단은! 부여 동. 와, 이거 쉽지가 않네. 부여 동, 자. 자, 부여 동으로. 어, 이거 왔네. 자, 여기서. 자, 죄송합니다. 이 명령은 마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만. 아, 자. 자, 명왕성으로. 자, 미안. 자, 산자는 쓸 수 없다고? 자, 그럼 여기로. 자, 어디로 오냐면, 자, 부여서. 어, 소환, 니가 소환해라.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새끼가 어떻게 사성통이라냐. 이 새끼가 사성통이라면, 지금 제가 보기에, 술 먹으면서 내 얘기 하신 형님도 있어요. 야, 이 새끼가 사성통이라면, 씨발, 내꺼 시껌 넣어준다. 야! 시껌 걸고, 나 내꺼 바람, 홍옥가봄, 방어, 52짜리 다 준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진짜로. 자. 가보겠습니다. 현재 문파는 110명까지만 가능하다고? 자, 일단 정보. 자, 이것도 제대로 못해. 정신 차려, 미친놈아. 자, 이거 어떻게 돌리지? 문원수 확장. 자, 네. 자, 오케이. 자, 문원수 확장. 자, 네. 자, 문원수 확장. 네! 자, 문원수 확장. 네! 자, 문원수 확장. 네! 자, 문원수 확장. 네. 자, 문원수 확장. 자, 됐어. 자. 자, 신청했습니다. 자, 일단 잘해봅시다. 자, 식검 유저가 하나, 저희 문파에는 2명이 있습니다. 식검 유저가.